자, 요 컨텐츠가 뭐냐면 여러분들,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. 저희 방 잘 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보고 뭔가 레시피를 우선은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에 대한 순서나 양을 몇 개를 넣는다든가 제가 그건 전혀 파악을 지금 못한 상태예요. 내 멋대로 야매 요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홍시 맛이 난다 하여 홍시라 하였는데 왜 홍시 맛이 난다 물으시냐면 그저 저는 홍시 맛이 난다고 할 수밖에.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재료 좀 보여드릴게요. 아니 닭은 내가 전에 한번 닭도리탕 해본 적이 있거든? 물에다가 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좀 물이 흐를까봐 좀 잘 근데 그래서 이게 물에다가 담궈놨어요. 지금 감자랑 파랑 양파랑 채썬 양파 식초. 식초 근데 왜 들어갔었지? 고기에 넣는 건가? 어쨌든 거기 있었던 것 같아. 식초 여기 있지? 어 있네. 식초랑 간장 후추랑 이거는 슈가, 설탕. 제가 요리를 안 한 지 100만 년이어가지고 굳었어요. 이렇게 움직이질 않더라고. 그래서 우선 완성을 하고 내가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. 내 닭 한 마리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샀어요. 식초가 내가 봤을 때는 뭐 잡냄새 없애고 그런 건가? 여기다 그럼 우선 식초를 넣어야겠지? 식초가 잡냄새 제거해요? 저도 잘 모르겠어. 근데 이거 어차피 내가 알기로는 불에 넣으면 다 날아가잖아, 식초는. 넉넉히 넣어줘. 좀 더 넣어야 되나? 아, 처음부터 난간이 어떻게.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재질을 안았잖아요. 많이 넣을게요. 많이 넣고. 식초가 이거 말고는 달리 넣을 데가 없어. 닭 한 마리에 식초가 왜 들어가겠어, 그죠? 잠깐만. 아니 갑자기 고기가 왜 이러죠? 아니 이거 약간 두부 같은데 지금? 아니 너무 고기가 지금. 아 빨리 넣자. 그냥 빨리 넣어야겠다. 빨리 넣을게요 그냥. 이거 아이고 문제가 있어 지금. 심각해. 아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이상해. 고기가 너무 다 풀어졌어요. 약간 생선살 같아요. 어떡하지? 아 맞다 이 야채들 다 넣어야 돼. 이제 양파는 국물을 내는 거니까 양파랑 파를 넣고 감자는 익을 때쯤 넣어야겠죠? 나 왜 들어간지 알 것 같아. 아 식초가 소스 맞아요 올려드려. 소스야 소스 맞아 소스였던 것 같아. 아 어쩐지 이거 어떡하지? 자 물을 그러면 제가 버리고 오겠습니다. I'll be back. 닭 한 마리에는 진짜 칼국수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집에 칼국수가 없으니까 국수라도 좀 넣어볼게요. 아이고 쉽네요. 이제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간단하네. 찬물 붓고 감자 넣는 거 싫어요. 안 돼? 찬물 넣고 감자 넣으면 안 돼요? 자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간장을 넣고요. 식초는 또 너무 많이 넣나? 설탕을 좀 많이 넣을게요. 소금은 간장을 넣었으니까 뭐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근데 왜 간장이랑 소금 같이 넣지? 후추를 넣으면 근데 다 맛있어요? 뭐든지. 이거 양파를 여기 이렇게. 맛있을 거예요. 이상한데? 어우. 왜 이러지? 아니야! 이거 소금! 아, 어떡해! 망했어! 아, 망했어! 잠깐만, 이거 소금 좀 걷어내. 아 이상한데? 이거 좀 심각하게 맛이 없는데? 아 그냥 닭 한 마리만 먹어야겠다. 1분만 더 익혀봅시다. 센 불! 고! 부스터! 2! 1!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. 여기서 국수를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되나? 좀 더 넣어야겠지? 그래도 방송인데?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후추를 넣어야죠. 그죠? 약간 맛소금인데? 우선은 여기다 덜고요. 요거를 데펴서 제가 한 레시피가 인스턴트보다 맛있다 그러면은 뭐 성공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를 여기다 두고 이걸 데펴서 한번 같이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제가 한 거예요. 이게 제가 한 거. 이게 인스턴트. 비주얼은 제 게 압승이죠. 왜냐면 들어간 게 많잖아요. 우선은 만만한 이걸 먹어볼게요. 인스턴트. 인삼의 깊은 맛과 적당히 잘 익은 닭의 조화, 찹쌀이 들어가 적당히 찐득한 맛까지 아주 훌륭한 삼계탕이라 할 것이오. 미미.
이미 이 맛은 이 닭의 탱탱함, 이 손으로 뜯어먹고 싶은 이 아우라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. 근데 솔직히 딱히 다를 게 없는 게 이제 식초만 좀 조심하면 돼요. 식초 맛이 엄청 심하게 나는데? 냄새가 식초 냄새가 나요. 많이 넣고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. 고기에도 식초가 배어 있을까? 내 닭을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한 발을 다 날리는 건데? 네, 다 남겨 있네요. 잘 먹었습니다.